확인하시고 이렇게 압축 풀어가지고 저처럼 등록하세요.
자, 카페 가셔가지고 스프링 게시판에 예전에 우리 쓰던 애 있어요. 3번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요거 있어요, 요거. 14,428번. 14,428번. 댓글에 보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리플레이 관련. 뭐지, 얘는? TV가 어딨나? 중간쯤에 있네요. 찾아보세요. 자, 이런 형태로 만들 예정이에요. 리플라이 테이블, 우리 보드 테이블 만들어져 있죠? 리플라이 테이블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글 번호 1번 글, 댓글이 1, 2, 3, 4 있겠죠? 여러 개 생기겠죠? 그걸 여기 저장할 거예요. 1번 글에 아래 거네요. 1번 글에 첫 번째 리플 그런 식으로 1번 글에 두 번째 리플 그런 식으로 얘는 계속 증가하는 애겠죠? 댓글이고요. 댓글 쓴 사람이고요. 뭐 이거 시간이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기존 글을 쓰면 그 이후에 걔 댓글을 달겠죠. 그런 형태예요. 근데 요 작업을 레스트풀로 할 예정이에요. 자, 레스트 어떻게 만드냐면 걔는 주소가 곧 데이터예요. 우리 전송 방식 get 포스트 배웠는데 전송 방식이 더 있어요.
딜리트도 있고 풋도 있고 패치는 저는 잘안 써요. 솔직히 코드 있으면 그냥 쓰고 있는 대로 쓰고 이렇게 네 가지로 통신 방식을 이용해서 DB에 넣을 건지 지울 건지 업데이트 할 건지 삭제할 건지 결정을 해요. 전송 방식 가지고 결정을 해요. get 얘는 셀렉트고요. post 인서트고요. put 수정이고요. delete 삭제고요. 전송 방식 가지고 결정을 해요. 뭘할 건지. 입력 아니다. 검색, 입력, 수정, 삭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주소를 주면 주소를 가지고 요 주소에 get 데이터를 뽑아요. 주소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처리를 해요. 이런 식으로 restful을 성립해야 하고요. restful이 뭐라 그랬어요? rest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저는 이렇게 줄인다 그랬죠? 주소가 곧 데이터. 주소하고 필요한 데이터 담아서 get으로 서버에 전송해주면 DB 작업을 해요. 그리고 우리 금방 구현했던 날씨 그런 애들 보면 데이터 넣어서 얻어오죠. 주소를 요청하면 원하는 데이터가 날라오죠.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게 REST예요. 자, 그래서 DB를 이렇게 만들 거고, REST 컨트롤러 저번 시간에 좀 만들어 봤죠? DB에 이제 읽어온 데이터 가지고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자, DB 작업 요거 할 거예요. 복사하셔가지고, 컨트롤 C 하셔가지고, 디벨로퍼 열어서 테이블 만들어 봅시다. 자, 테이블 만들고요. 키는 설정 안 할게요. 테이블이랑 시퀀스는 있어야 되겠죠. 키는 작업할 때 에러 나고 그래서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설정하세요. 미리 설정해 놓으면 테스트하기 빡세요. 자, 테이블 두 개, 테이블 하나 만들고 시퀀스 얘를 세팅하는 애죠. 처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펄링 키가 되겠죠. 어떤 글에 댓글이니까 반드시 부모글이 있어야 되니까 낱놀이어야 되고요. 댓글이니까. 자, 이렇게 탭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거 테이블 하나 만들면 기본적으로 DAO, reply DAO 있죠? reply DTO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reply 컨트롤러 있죠? 뭐 이거 다 필요한 것들 추가했죠? reply 서비스 있고요. 그 다음에 매퍼 추가했겠죠? reply 매퍼 처리했겠죠? 뭐 이거 돌아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 reply 컨트롤러 가볼게요. 어디 갔나? reply 컨트롤러. 자, 얘는 RESTful로 만든다 그랬죠? 골뱅이 REST 컨트롤러로 돼 있어요. reply DB 작업하려고 비즈니스 로직 하려고 RM 변수를 선언했고요. 자, 볼까요? get 사용자가 get으로 요청하면 읽기죠? 아까 get 읽기라 그랬죠? 요 글번호 bn을 가지고 읽어보고 있네요. bn을 가지고 읽어보고 있죠. 리플 이 1번 글에 대한 리플을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티티 객체 선언한 데에다가 읽어온 데이터를 담고, 얘는 상태 정보예요. 현재 정상이다. 얘는 오류다. 상태 정보를 띄워준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담은 데이터를 리턴해 주죠. 그럼 상태 정보를 보고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담겨 있겠죠. 여러 개 어레이 리스트니까 배열에 여러 개가 담겨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날라올 거예요. 자, 이 DB에 데이터를 좀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인서트 인투, 잠깐만요, 1번 글이 있나? 잠깐만요, select 모든 거 from 테이블 보드, 예전에 작업한 보드에 select 테이블 보드 이렇게 한번 실행해 봅시다. 아무거나 넣었더니 있는 거 나옵시다. 이거 정렬합시다. 제일 큰 수. 오더 맞게 썼나 모르겠네. 바이 피에노 데스크 오더 바이. 오, 됐죠? 가장 큰수 하세요. 얘로, 얘에 달린 댓글로 넣읍시다. 저는 이거고요. 여러분은 맞게 하세요. 글이 있어야 댓글이 있겠죠? insert into table 뭐 해야 되나? rep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테이블 리플라이 밸류스 맞나? 우리 시퀀스 리플라이 점 넥스트. 왜 자동 완성이 안 되지? 오타가 있나? 점 넥스트 벨 자동으로 넣을 거니까 시퀀스 썼고요. 타이틀이랑 컨텐트 있네요.
아니죠? 뭐가 있었더라? 피에노. 얘가 310, 3115. 그 다음에 텍스트랑 글쓴 사람 아마 아무거나 넣읍시다. 나머지는 현재 시간 그냥 넣읍시다. 됐죠? 자, 데이터 몇개 넣어볼게요. 같은 댓글에 뭐 네, 댓글 내용만 좀 바꿔봅시다. 하나, 둘, 셋, 커밋. 자, 이제 우리 요 RESTful 요 부분 실행해 가지고 요청하면 DB에 있는 내용이 화면으로 나오겠죠? 요 부분 실행해서 주소를 요청해 봅시다. BNO에는 뭐를 넣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엔 300, 3115를 넣어야 되겠죠? 실행해 볼게요. Run as 너는 서버. 자, 이렇게 돌아왔고요. 뭔가 이 정렬이 이상하게 돼 있네. BNO로 정렬을 안 했나? 거꾸로 정렬했나 봐요. 맨 뒤에 있네. 하여간 여기 이제 주소창에
우리 주소를 써봅시다. 리플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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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올. 올 하시고. 주소 넣어야죠. 아니, 글번호 넣어야죠. 3115. 이렇게 하면 아 뭐야 우리 댓글을 가져다 주죠. 이렇게 나중에는 프로그램에서는 AJAX로 특정 글의 글번호를 요청하면 요 주소로 요청하면 해당 글들이 날라올 거예요. 됐죠? 자, 나머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뭐야? 저장이죠? 업데이트죠? 딜리트죠? 나머지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하려면 역사 여기다 만들어서 하려면 빡세죠. 심지어 딜리트나 풋은 만들 수가 없어요. AJAX로 해야 되는데 이거 엄청 테스트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줘요. 자, 다시 카페 가셔가지고 4번 페이지였나? 3번 페이지였나? 자, 3번 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리플라이 관련 PP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링크가 하나 있어요. 걔를 클릭해 보세요. 됐죠? 이 프로그램이 테스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드밴스드 REST 클라이언트. 나중에 웹에 검색하시던가. 크롬에 추가. 난 추가가 왜 안 돼? 녹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이 추가가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로그인 했습니다. 크롬도 내 거 돼 있을 텐데. 이거 추가해야 되나? 내 계정을?
같은데 핸드폰이 안 되네. 기기를 바꿀 수 없나요? 아, 이거 있구나.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자, 이렇게 설치했어요. 아이고, 빡세라. 자, 이거 야, 이거 탭이 안 보이네. 여기다가 한번 우리 이거 돌아가는 상태에서 돌고 있나? 서버 돌고 있죠? 아까 요청한 주소 확인합시다. 로컬 호스트 8080 사선하고 3441호였나? 312호였네? 자, 이렇게 쓰고요. 전송 방식 get 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샌드하면 되겠죠?
URL이 잘못됐다 그러네. 다시 한번 여기서 실행해 봅시다. 로컬호스트. 아, 서버 이름이 빠졌네. 8080이 아니고, 아이고, XE, 아, EX인가? EX 밑에, 뭐였더라? Replies 밑에, All 밑에, 3125. 어이. 잘못 뭐 합치는 거 있는데. 갭방식 8089 뭐지? 다시 가볼게요. 다시 진행해 볼게요. 브라우저에서 한번 돌려봐야 되겠다. 브라우저에서 역시 안 나오고 있네요. 다 뭐 서버가 죽었나 봐요. 새로 돌려볼게요. Run as run on server. 여기다가 reply is 3125. 올이 빠졌네. 올이 올 3125. 요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갑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데이터 갖고 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거 요게 RESTful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get은 뭐 브라우저에서 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post, put, delete 확인하기 어려워요. 코드로 짜가지고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려서 데이터 받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쉬었다 할게요. 수정 딜리트도 확인해 보세요. 주소에 딜리트 선택해서 주소만 잘 지우고 싶은 댓글 번호만 넣어주면 되겠죠.
잠깐만요. 메일 좀 확인해 볼게요. 수료 가능하대요. 물어볼게요. 예비 어차피 공간 처리 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한 번에 좀 얘기해 주시고 그랬어요.
원투원이지. 원투원이지. 하나밖에 못 만들죠. 멤버. 아 맞다 이거 PK. 얘가 멤버 PK 같았어. 그럼 여기 원투 프리베이트. 그거 좀 많이 찍힌 것 같아요. 성분이 안 되는 거구나. 아, 그럼 명훈이 형 돼, 이거?
번호가 있어야 이제 원투원이죠. 근데 이제 엮어가지고 꼬리끼리 얘가 쓰는 거지. 근데 둘이 어쨌든 얘가 안 되겠다는 좀 이제 원투원 그런데 얘는 얘 피해를 갖다 쓰는 거지. 꼬리끼리 이런 거에서 이거 피해는 거지. 이제 현 선생님 형 거랑 아 합쳐서 해야지 슈퍼티 될 것 같은데. 참. 일단 다 테스팅 해 보셨어요? 자, 우리 이거 실행해 가지고 우리 이거 정렬을 거꾸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바꾸세요. 맨 3115번 글 클릭하면 이렇게 여기에 기존에 요 부분 추가돼 있어요. 이렇게 이 댓글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추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추가하면 AJAX로 돼 있어서 화면 갱신 없이 데이터 들어가고요. 수정 누르면 수정할 수 있어요. Modify 수정되고요. 어? Delete는 없나? 아, 뭐 수정 안에 Delete 있죠? 이제 삭제할 수 있고요. 요거는 오후에 해봐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AJAX 댓글 추가하려면 모든 작업이 상세 보기 페이지에 이루어져서 그 부분 가볼까요? 뷰에서 이거는 AJAX로 하니까 화면에서 다 끝나요. 그래서 뷰에서만 손질하면 돼요. 쭉 가셔가지고 어딨나? 어, 이상한 데 보고 있네. 웹인포, 웹스, S보드, 상세 보기, 리스트, 리든가 같죠? 상세 보기. 여기서 작업하시면 돼요. jQuery로 잔뜩 있죠? 이거 페이징 기능도 돼요. 근데 생략할게요. 본인들 코드 보고 해보세요. 구현은 다 돼 있어요. 요 부분에서 지금 요 부분이죠? 안 돼 있나? 모르겠어요. 일단 확인해, 나중에 같이 코드 확인해 봅시다. 오후에. 요만큼이 AJAX 관련된 내용들이야. 페이지네이션 돼 있네요. 자, 코드 하나씩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쉬었다가 오후에 이어서 해볼게요.